영덕에 갈 예정인데요. 나는 친한 형과 우리 지인분들과 놀러 가고 있습니다. 좋네요. 즐겁게 1박 2일 쫑이의 여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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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송라이터 조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영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제가 수영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수영을 잘하진 않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찍게 됐냐면 제가 영덕에 놀러 간다고 하니까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남겨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거 사실 또 남겨와야 또 맞아요. 남는 거죠. 남는 거고 또 팬분들이 기다리잖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오늘 가서 바닷가도 앞에 있잖아요. 모래바닥에 그 저희 팬분들이 이제 이름이 인스피릿이에요. 인스피릿 이렇게 네. 하고 하트 그리려고요. 엄청 좋아하시겠다. 네,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드디어 영덕. 여기는 어디? 영덕에 왔습니다. 도착. 도착했습니다. 도착. 짜잔. 웰컴 웰컴. 왔습니다. 보여요 바다? 와 대박. 여러분 바다 소리 들리시나요? 바다 소리가 대박입니다. 어때요? 비 내리는 호남선 다음에 그냥 잘해. 바다에 왔습니다. 저기 핸드캠도 날리는 곳이 있네. 이것 봐요. 대박이죠? 바다다! 바다 보이시나요? 와, 진짜 뻥 뚫린다. 바다입니다. 와 진짜 대박 좋다 여러분. 오늘 쫑쫑이가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따 여기다가 모래바닥에다가 제가 글씨 쓰려고요. 우리 인스피릿 하트 쓰려고. 너무 좋다. 바다 파도 한번 찍을까? 성종 쓴 거 같았어. 내 거. 와 1.5m
아 근데 이거 진짜 팬분들 너무 좋아하겠어. 그죠? 그죠요. 남겼습니다. 네. 헤이. 여러분들과 잘 갔다 오세요, 여러분. 잘 갔다 와요. 안녕.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영을 한번 해보자. 안녕. 이 영상이 업로드 됐으면은 제가 어딘가로 떠나 있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인스피릿 팬분들께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못하고 갔죠.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잘 하고 오겠다 마음 먹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많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스피릿 우리 인스피릿 상황이